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영화 한편 봤습니다. 퓨리오사라는 영화를 봤는데, 아, 이 거를 보면서 전투 차량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구나. 이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2번 엔진 쪽에 연료유 라인이 터져가지고 정비사가 이제 가고 있어요. 자, 가고 있는데, 딱 현장을 가보니까 이 연료 라인이 터져가지고 웨이스로 감아요. 당연히 웨이스로 감아도 안 되겠죠. 왜냐하면 압력이 세니까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, 아, 이 연료 밸브를 잠궈서 2번 엔진을 못 쓰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출력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이 호스를 이제 MC로 어떻게 교체할 건데, 이게 진짜 꿀팁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불러요. 짧은 호스랑 클램프를 갖고 오라고. 아, 이게 자막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, 이 자막 나중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운전사가 복면 복창을 해요. 짧은 호스 클램프.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짧은 호스 클램프 했는데 그 영상은 없고, 그러다가 어떻게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 정비사는 이제 죽고, 퓨리오사가 이제 여기 클램프랑 짧은 호스를 받았어요. 그래서 퓨리오사가 이제 정비를 하러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까지 딱 왔어요. 왔는데 어떻게 정비할 건데?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 호스로 어떻게 연결할 건데? 방법은 간단해요. 아까 밸브 잠겨져 있었죠. 이 웨이스를 뗄 거예요. 웨이스를 떼고 얘를 커팅을 해요. 커팅을 하고 이 호스를 삽입을 해요. 삽입하고 클램프로 조일 거예요. 그러면 임시로 쓸수 있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아까 호스를 삽입한 다음에 클램프를 조고 있어요. 이 클램프가 조일 수 있는 방법이 핸드 터닝이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. 우리가 손으로 조일 수 있게끔 클램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, 만약에 손으로 조지 못하고 뭐 스패너나 십자 드라이버로 조일 수 있는 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조아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. 정비가 끝났으니까, 이머전시 정비가 끝났으니까, 밸브를 열어야죠. 밸브를 딱 열고, 오늘 이렇게, 퓨리오사에서 전투 차량, F4 라인이 셀때 어떻게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